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게임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드디어 전야드 시선이라는 자격증을 얻었어요. 이 자격증은 그 새로운 3명 던전에 드랍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아마 충신이라는 자격증 기억할 것 같아요. 그때의 자격증은 빠른 대전 그리고 스냅샷 그 조합으로 드랍될 수 있었어요. 이 스나이퍼도 그 조합이 있어요. 그리고 다른 스탯도 충신이랑 비교해보니 비슷해요. 에임 OC도 66 이어서 참 높아요. 그래서 스나이퍼 한 것을 좋아하신다면 이 스나이퍼 파밍 한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저한테는 이 스나이퍼가 손에 안 맞아요. 왜냐면 저는 이런 적응형 프레임보다 고비력 프레임 훨씬 더 좋아요. 이거는 제 손에 맞는 저격증이에요. 전 이것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. 특히 그 사거리 높아서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한번 이 스나이퍼로 그냥 난투에 들어갈 거예요. 한두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뭐 그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 한번 예상할 거예요. 전 많이 못 잡을 거예요. 전 그냥 특히 이 스나이퍼가 줌이 낮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이 스나이퍼의 줌은 44입니다. 충신의 줌은 40이었어요. 그래서 좀더 높아요. 근데 저한테 뭐 손에 좋은 줌은 55여요. 제가 50 아니면 55, 그 막힌 궁극성은 55인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높은 줌은 그냥 그 에임 OC에 좀 버프 시켜서 저한테는 좀더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고비력 프레임으로 그냥 바디샷 잡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. 저는 가끔 이런 적응형 프레임의 데미지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.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뭐 대부분 수호자들이 고비력 프레임 싫어하죠. 그래서 그리고 저격형 프레임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이 스나이퍼가 그 수호자들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우리 한번 한두 마리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. 어디야. 제일 중요한 것은 전 그냥 바로 죽고 싶진 않아요. 그리고 단다시티님은 이미 세 마리 잡았어. 어떡해요? 이 게임 오, 여기 누가 있어. 조심. 오케이, 거기 누가 있었어요. 전좀 뒤로 가야 돼요. 왜냐하면 오케이, 뒤는 안 나가요. 안 나와요. 여기 누가 있어요. 뭐 바디샷이었어? 조심, 전 헬스 회복. 얘는 아마 올 거예요. 전 계속 지도를 보고 있어요. 근데 얘는 어디인지 몰라요. 그리고 좀 운이 있었어요. 다행이다. 스나이퍼 사용하지 못해. 오, 거기 누가 있었어요. 잠깐만 봤는데.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? 우리 이거는 아마 너무 무서워요. 거기 간오 여기 누가 태어났어. 왼쪽에 뒤에 누가 있어. 뭐 가비. 사람들이 보통 패드로는 스나이퍼가 키마보다 더 쉽다고 해요. 근데 그거는 아주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전 역시 촉탁이 아닙니다. 그게 어디야? 그럼 저는 이 스나이퍼를 사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오, 전 도망가야 돼요. 네, 까비. 우, 그거는 항상 그냥 이렇게.
집중하면서 한국어를 얘기한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. 근데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적응형 프레임보다는 고비력 프레임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. 근데 대부분 수호자들이 그렇지 않아서 이 저격충은 그냥 빠른 무장 그리고 스냅샷 그런 조합이 나와서 그거 아마 참 쓸데가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새로운 던전 한 걸로 파밍하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지금 뭐 돼요? 그거는 좀 문제네. 아 거기였어. 여기 올 거야? 아닌데 아마도. 아 오케이 뒤에서 공격당했어요. 아무도 못 잡았어. 와우 이거 이건 다른 스나였으면 전 헤드샷이었을 걸. 아 아 드디어 누가 잡았어 때리야. 꺼져. 이 그거 안 보이는 것처럼 해주세요. 뭐 전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 스나이퍼를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빠른 무장 스냅샷 조합 스나이퍼 원하시면 그 새로운 3명 던전 파밍 열심히 하세요. 저에게는 이 무기가 쓸데가 없어요. 전 그거 그냥 파밍도 안 할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스나이퍼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. 궁금합니다. 저는 이것 대신 차라리 이 스나이퍼 사용해요.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나이퍼입니다. 그럼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